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표하는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흥미를 가질 주제인 로봇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정우 학과장입니다. 기계공학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대중화로부터 시작해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언뜻 아날로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계공학은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해왔고 여러 공학 분야 중에 가장 다양하고 넓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문인 역학과 설계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과 결합했고요. 내연기관 기술은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계나 지능 로봇과 같이 새로운 수식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 로봇, 나노, 양자 컴퓨팅 같은 단어들이 친숙하죠. 기계공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한다면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구, 기계 혹은 장치의 설계, 제조, 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기는 증기기관, 화학무기, 자동차 등의 이동기기를 지나서 현 시대는 핸드폰,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시대이고 앞으로는 로봇과 자율이동기계, 의료기기의 시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계학회의 슬로건인 Nothing moves without mechanical engineers, 기계공학자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하는 큰 운동부터 세포 내부의 아주 작은 운동, 메모리 구조를 3차원으로 쌓아올리는 운동 등 아주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표는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흥미를 가질 주제인 로봇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학습 기법을 아시는지요? 이 기법의 핵심은 로봇이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가장 성공적인 방식에 높은 점수를 줘서 스스로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치 포상으로 당근을 주는 것과 같죠. 이 시도를 수천, 수만 번 반복합니다. 결국 높은 점수를 받은 움직임이 반영되어서 최적의 보행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킵니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거나 로봇이 넘어지는 상황을 경험시킵니다. 이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해 짧은 시간 안에 걷는 법과 뛰는 법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 연구팀은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 기존 보행 로봇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는 하운드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100m를 19.87초의 주파에 기네스북으로부터 신기록으로 인정받았죠. 러닝머신에서는 시속 23.4km의 주행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보행 로봇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더 민첩하고 더 빨라진, 더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동하는 보행 로봇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중공업, 조선 등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로봇과의 협업은 생산성 향상과 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식당뿐만 아니라 요양원, 병원에서 도움을 주는 보행 로봇이나 우주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로봇과 일반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로봇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즉각적으로 로봇에 전달되어야 하고 그에 맞춘 동작이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들은 동작이 선행될 수가 없고 또 컨트롤러 명령 방식은 부자연스럽고 지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체 신호를 읽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 신경신호나 뇌파신호로 동작을 예측하는 기술이죠. 이제 생각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걷기, 뛰기, 앉기, 보폭, 보행속도 모두 어떠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읽어내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노화로 우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착용자의 신체 극복을 강화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졸중, 소아마비, 척수손상마비 장애치료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과의 공경철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워크온슈트는 2020년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금메달과
단체가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공교수 연구팀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는 엔젤렉스, 엔젤 수트 등 평지를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이동형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재활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택배 노동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덜 들게 합니다. 현재 농촌의 농업 종사자는 대부분 노인인데 상대적으로 근육과 관절이 약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합니다. 가벼우면서 안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건강과 생산성 모두를 잡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의 역사와 함께 우리 몸을 공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는 생체공학, 바이오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했죠. 최근 기계공학과에서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신호처리 기술, 신호 분석을 위한 생체학과 데이터 기반의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에 따라 환자의 식단과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학기술은 의사와 환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 결과 예측, 건강 증진 모니터링 등 기술의 활용 범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침습적 데이터가 부족한 심장 혈관계 질환의 경우 역학 기반의 모델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인 오늘날 이제는 병원에서 보내는 노년이 아닌 건강하고 길게 누리는 인생을 누구나 꿈꾸죠. 기공학을 통한 신기술이 환자의 생명과 육체적 능력을 연장시키는 일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 기반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큰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기계공학에서는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을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역학, 제어, 제조 공정, 생산 관리 등 폭넓은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각자의 분야에 내재화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기공학자들이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분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들이죠. 또한 고령화 시대에 첨단 의료기기나 보행보조기구, 원격 의료 시스템도 인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드론, 무인 비행기 등이 학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는 레인보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학생 창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불안 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든 데 성공한 스탠다드 에너지 등 성공한 창업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기계공학과의 창업 아이템은 복사가 불가능한 하드웨어 기술이라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창업은 MG 공학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학 지식과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싶다면 한 번쯤 꼭 도전 정신을 불태워보기 바랍니다. 인류의 번영에는 항상 기계공학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자동차, 비행기, 대량 생산 시스템 등이 그 예이겠지요. 그러나 지난 20년간은 IT 정보기기의 시대여서 기계공학자의 역할이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 우주탐사, 자율제조 등이 각광받을 것이고 기계공학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 MBTI라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그 시작점은 각자가 다르고 유형도 존재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주 큰 것을 잘게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다른 학생들은 작은 부품을 모아서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후자의 학생들, 그리고 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입니다. 우리 교수진들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더 넓고 다양한 기계공학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도전과 연구개발로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로 미래 기계공학의 범위를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